반갑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남자 고객님이신데요. 가르마 펌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는 오늘 좀 쉽게 하는 방법에서 굳이 가르마를 가르는 게 아니라 댄디 펌 식으로 해서 이 머리를 가르마 이렇게 펌으로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네, 자, 1차적으로 제가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은 보통 모발이에요. 그런데 건강해요. 그런데 치수 썬곱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P1 강곱슬 펌제죠. 이 친구를 제가 전체적으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피카는 모든 펌제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모발이 건강하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pH 9.5짜리 P1 강곱슬 펌제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요. 자, 2차 하는데 지금 또 간단해요. P1, 그죠? P1을 이렇게 저희가 먼저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도포하셔서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시고요. 한 번 더 재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가 연화가 덜 됐다고 해서 그냥 시간 방치를 하시는 것보다 그러면 머리 손상은 있어요. 오히려 앞전에 10분 있다가 앞전에 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신선한 약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연화, 윤기 나는 이런 연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건강하면서 곱슬이 있어서 제가 10분 자연 방치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5분 방치하는데 5분에서 10분? 네, 왔다 갔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라고 해서 담수 연화까지 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겠지만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곱슬머리예요. 그러니까 연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1차적으로 한번 체크하실 게, 자, 곱슬머리인데 연화하고 나와서 젖어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어때요? 그냥 깨끗하게 잘 펴졌죠. 그럼 연화가 잘 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샴푸하고 깨끗하게 헹구고 나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쭈글쭈글쭈글쭈글해요. 곱슬머리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2차로 연화가 잘 됐는지 알아보시려면, 자, 저처럼 이렇게 묵은한 미소기를 해보세요. 쓰죠? 네, 쓰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 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수분 조절하고요. 와인딩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객님 모발 같은 경우에 곱슬이세요. 곱슬인데 그냥 와인딩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파마를 해놔도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번 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곱슬을 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또 한번 피겠습니다. 이렇게 곱슬이 심한 부분에 먼저 한번 이렇게 곱슬을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고객님은 가르마 펌을 원하셨어요. 근데 저는 쉽게 그냥 가르마를 굳이 갈라서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댄디 펌으로 편안하게 그 와인딩을 하신 다음에 그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리면 드라이 하시면 왜 예쁜 그 가르마 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곱슬을 피고 와인딩, 곱슬을 피고 와인딩 하시면 결 자체도 윤기 나면서 굉장히 예뻐요. 자,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자, 똑같이 제가 곱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스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천천히 이렇게 프레스 작업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저희 피카에 22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자, 22mm예요. 끝이 다 들어가셨으면 여기서 5초 정도 있으셨다가, 자, 이 열판을 이용해서 벌써 다 건조가 됐지만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륨을 먼저 이렇게 해서 매직으로 해서 꼽수를 먼저 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22mm로 네, 제가 지금 댄디펌식으로 와인딩을 하고 있어요. 주 목적은 가르마 펌이지만 굳이 가르마를 타지 않고 저는 편안하게 댄디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꼽수를 먼저 이렇게 살짝 펴주세요. 됐죠? 이 상태에서 저희 22mm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판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결을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22mm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 우측은 제가 볼륨 매직기로 했고요. 자, 백바트는 지금 네, 볼륨 매직으로 핀 다음에 매직기로 핀 다음에 22mm로 이렇게 또 와인딩 했어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네, 백파트의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총 앞쪽에 다섯 개 하고 뒤에 지금 두 개째니까 일곱 개째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크게 웨이브가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살짝만 하시면 되겠죠.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그래서 네. 자, 크게 제가 이렇게 웨이브를 강하게 줄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살짝 C컬 정도만 하면 되겠죠.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볼륨 매직기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매직기로 한번 결을 잡아 주신 다음에 22mm로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르마 펌을 할 거라 뒤에는 크게 그렇게 웨이브가 필요 없겠죠. 자, 열 번째 네, 열 번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자, C컬만 살짝만 주시면 돼요. 볼륨만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다섯 개로 와인딩 하고요. 뒤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열 개 하고요. 옆 사이드 좌우랑 밑에 네이프 쪽에는 볼륨 매직기로 제가 이렇게 해서 디자인했습니다.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중화하고 저희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마스크로 해서 크림까지 다 했습니다. 자, 또 잘 나왔죠?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